아, 잘 먹었어요. 식사 잘했습니다. 야, 힙한 데가 되게 많네요. 아, 스케이트보드. 아. 아, 어렸을 때 무지하게 탔었는데. 그래요? 네. 오, 야, 이게 멋있는 이게 모자 뭐 이런 거. 야, 신발을 천 원대 안에 팔아요, 신발을. 저기. 일로 와요. 네? 녹화해요. 아, 아. 와, 이게 뭐야? 야. 여기 무슨 난타 공연하는 데인가? 아, 여기요. 저희가 갔을 때, 이거 양말 예쁘다. 여긴. 야, 여기도 신발이 멋있네요. 여긴 여성화인가 봐요. 그러네요. 안녕하세요. 아유, 야, 여기 뭐, 멋있는 데가 많네요. 팬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네요. 저 두 분. 연인이신가? 저 두 분. 연인이신가? 사인을 보내, 시그널 보내. Hey, I must let you know. 사인을 보내, 시그널 보내. 가자고, 지금 가자고, 가자고, 지금 가자고. 우리 보드니 가자고 지금. 네. 아이고.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네. 스탠 들고 가시는 거 보니까 고향 가시는 거 같은데요. 여기 누님. 어? 옥상에 올라가그. 잠시만. 왜? 오케이.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로 오세요. 토크 한번 살짝. 아, 근데 우리가 많이 통한 게. 네. 이미. 그럼 오케이. 오랜만에 또 이렇게 연인을 만나 뵌 것 같아요. 저희가 카이스트에서 그 연인을 만나 뵙고. 아, 그리고 처음이네요. 예, 처음이죠. 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두 분 좀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29살 조윤호입니다. 아, 윤호 씨. 그리고 또? 저도 29살 장유정이라고 합니다. 유정 씨. 아, 윤호 씨와 유정 씨. 네. 아, 동갑부풀이신가 보네요. 아니, 그 두 분은 어디를 가시는 길이셨어요? 그냥 방금 만나서 이제 커피 한잔 하려고. 아. 오늘 회사 하나 좀 일찍. 아. 회사 퇴근하고 저는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어가지고. 아, 네, 프리랜서예요? 아, 퇴근을 벌써 하셨습니까? 반차 쓰고. 아, 반차 쓰셨어요? 네. 혹시 두 분은 얼마나 되셨는지 여쭤봐도 됩니까? 저희 횟수로 10년? 예? 횟수로 10년? 네, 횟수로. 그러면 20살에 만난 거예요? 네, 20살에 만났어요. 아니, 와. 아, 10년? 우와, 지금까지 만났던 분들 중에 연애로는 최장이죠, 10년. 아, 근데 어떻게 이렇게 10년을 두 분이 이제 좀 없으면은 뭔가 항상 같이 해왔기 때문에 없으면 좀 상상이 안 돼요. 없으면 상상이 안 된다. 윤호 씨는 어때요? 저도 같은 것 같아요. 뭔가를 할 때 지금껏 항상 같이 한 친구가 여자친구여서 그냥 일상 속에 계속 스며들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아, 그러면 20살 때 어떻게 뭐 캠퍼스 커플이신가요? 아니면 아니요, 친구 소개로 만났어요. 좀 어떻게 어떤 부분이 이렇게 좀 확 마음에 들어오시던가요? 우연치 않게 같이 놀자 해서 만난 자리였는데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슬슬 제가 그때 시동이 좀 걸리네요.
너무 이쁘더라고요. 아. 네. 그때가 아. 지금도 생생히 기억납니까? 어, 그럼요. 어떤 옷을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아, 그때 머리가 엄청 길고 네. 흑발에 네. 얼굴이 지금도 하얗지만 엄청 하얘가지고 예쁘다. 완전 오. 그렇게 인절미 같았어요. 네, 그리고 아, 인절미? 아, 그만큼 이제 네. 어, 이거 또 인절미 또 시작이 되는데요. 네, 아, 혹시 유정 씨는 윤호 씨가 좀 어땠는지? 저는 그때 그냥 친구랑 노래 부르고 예. 그냥 먹고 예. 이러기 바빠서 아, 윤호 씨가 처음엔 눈에 안 들어왔었어요? 정신이 없었다. 아, 처음에는 그냥 친구. 예, 근데요. 친구로 하다가 이제 언제 조금 윤호 씨가 마음에 살짝 들어오는 것 같은가요? 이제 친구가 충주로 대학교를 다녀서 예. 같이 터미널을 갔어요. 근데 어,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래서 어, 뭐지? 그냥 어,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아, 아 시간이 빨리 가서 그러면 중간에 단 한 번도 서로 헤어진 적이 네, 없습니까? 네. 와. 그 가장 오랫동안 서로 못 본 건 언제? 군대 때요? 네, 군대 때. 아. 그때는 어떻게 좀 아, 그때 제가 휴가를 엄청 많이 내려고 노력을 했죠. 막 깍세 이발병도 하고 좀 깍세 이발병 아니 부대 내에서는 그 용어가 그렇게 용어를 조금 예, 예, 예. 휴가를 내서 네, 그냥 꼭 좀 여자친구를 아. 한 번이라도 보고 싶어서 네. 어. 이런 거 알고 계세요? 네 알죠. 그래서 아유. 저도 현재 1등 와 얼마나 쓰셨는데요? 4주간 훈련소 봤거든요. 예, 예, 그 근데. 안에서만 100통 넘어서 아우와 뭐라고요? 그럼 20 그러니까 4주간 남았는데 28이라고 쳤을 때 그 뭐 어떻게 한 거야? 아니 그걸? 아니 어떻게 4주 동안 100통을 모르겠어요. 쓰다 보니까 네. 근데. 아니 부대에서 혹시 너 쫓기고 있냐고 얘기 안 해요? 이거잖아요. 가면은 기억하시죠? 자 그거 줘요 하나씩. 네, 맞아요. 조윤호. 네 훈련소 때. 조윤호. 조윤호. 맞아요. 조윤호. 옆에서 뭐야? 아, 그때 뭐야? 뭐라고 했어요 친구들이? 저는 그때 이렇게 보통 하나씩 주는데 저 너무 많아가지고 몰아서 그냥 이렇게 이렇게 줬어요. 이렇게. 와. 아니 근데 내용을 똑같은 내용을 쓰신 거예요? 아니면은 뭐? 아니, 저, 아니 행운의 편지가 아니 어떻게 아니 얘기가 내 머릿속에서 뭐 책을 보고 좀 바뀌었다가 아니 백통을 책을 보고 뭘 좋은 글귀 있으면 예? 좋은 글귀 있으면 아니 무슨 뭐 예? 네. 그냥 오늘 있었 오늘 뭐 이런 일이 있었고 뭐 이래서 짜증나고 뭐 그러면 처음에 시작이 어떻게 돼요? 윤호야 이렇게요? 투 윤호입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윤호에게 뭐 여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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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죄송합니다. 아, 여보야. 여보야. 아, 우리가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어, 여보야로 시작을 해요. 예, 그래서요. 그것도 뭐 셀카 찍어서 뽑아서 아 맞아요 지금은 이제 그런 게 되게 여보여서 아. 셀카 찍어서 보내고 마지막은 뭘로 끝냅니까? 되게 감성적이어갖고 뭐 그날 뭐 우울했던 유정이가 뭐 이런 유독 네가 보고 싶은 날 유정이가 너 없이 홀로 라면을 먹고 너 유정이가 홀로 길을 걷던 유정이가 이런 거 있잖아 오늘은 비가 오는데 우산을 안 썼어 너는 더 나보다 많이 맞을 거란 생각에 오늘은 길에서 조세호를 봤어 안 멈췄어 오늘 안 멈췄어 유정이가 아 그렇게 하면은 그거 읽으면서 또 울어요 자면서 네. 어떤 생각으로 웁니까? 나가고 싶다. 미치겠다. 미치겠다. 나가고 싶다. 아, 내 여자친구를 꼭 안아주고 싶다. 아, 야 그래도 편지를 100통은 이건 정성이네요. 네, 그래서 제가 감사하면서 아 그러니까 네, 아니 근데 참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10년 아 이거 진짜 이거는 몇 년 전에 하셨어요? 저는 한 1년 조금 넘었죠. 아 1년 넘게. 네. 아. 저희 누나랑 매형이 7년 정도 연애를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TMI죠. 너무 TMI죠. 아니 베리 TMI. 굉장히 조금 오랫동안 연애를 해서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제 양가 부모님들께서 이제 결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이제 뭐 이런 거에 대한 좀 이야기가 좀 나오더라고요. 7년 아니 혹시 되니까. 좀 가끔 그런 얘기 혹시 안 하시나요? 같은 또래인데 네. 저는 막내고 아. 또 유정이는 첫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네.
사실 저희 집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어. 네. 근데 말씀을 안 하시지만 아, 또 유정 씨가 제 생각에는 좀 고향 가면은 좀 약간 얘기를 좀 하시겠는데요? 가끔 내려가도 뭐 네. 유노 뭐하니 뭐한다니 어떻게 되고 있다니 어떻게 되고 있다니 그런 거 물어보시고 아. 사실 뭐 좀 계획이 있습니까? 어떠세요? 두 분은 그런 얘기 좀 해보셨어요? 네. 사실 제가 하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잘 풀리면 잘 풀리면 하려고 하는 아 일이 좀 풀리면 네. 유정 씨는 어때요? 결혼 생각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었으면은 진작에 헤어졌겠죠. 아 지금 결혼 생각은 있지만 시기적으로 네, 조금 더 기다려 주시는 거죠. 아, 네, 사실은 그래서 씨가 더 고맙죠. 네. 네.